자, 문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세정책. 97페이지고요. 44번 있죠.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 나왔다면 흐뭇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세법 기본이잖아요. 기초니까. 무조건 득점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 조세 중에서 보유과세를 모두 골라래요. 자, 기업번 취득세, 니은번 상속세나 증여세는 취득할 때 세금 내는 거죠. 취득시 아니고. 디귿번 재산세 보유 맞네요. 리얼번 종부세, 디귿번 리얼번 보유할 때 맞죠? 미얼번 양도세는 처분할 때니까. 보유과세는 전부 다 디귿번 재산세, 리얼번 종부세. 정답 3번입니다. 자, 한번 더. 요 문제로 그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요. 자, 국세, 지방세 구분하시겠죠? 국세, 지방세. 취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상속세는? 국세. 그러니까 상속하고 증여는요,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는 국세에 들어가고,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국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그죠? 해서 우리 시험은 항상 보세요. 보유할 때, 취득할 때, 처분할 때 방금 요거 하고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되시겠죠? 요거 섞어가지고 잘 묻거든요. 나왔다면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최근에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가 조세 귀착입니다. 그러면 조세 귀착은 항상 탄력성과 반비례 관계, 반대석입니다. 47번 조세 정가로서 틀린 것은 1번 수요보다 공급이 비탄력이면 반대로 공급자 부담은 크다. 맞네요. 옵니다. 2번 공급의 가격 탓이 무한대면 완전 탄력이죠.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하나도 안 내니까 수요자가 전액 낸다. 맞죠? 옵니다. 3번요. 수요 가격 탓이 0이면 완전 비탄력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전액 낸다. 맞죠? 옵니다. 4번요. 조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아니죠.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따라서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가 아니고 탄력성에 따라서 다르다. 틀린 답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저 48번은 체크가 돼서 안 되세요? 안 됐죠. 안 됐지만 일단 이거 혼자 보시면요 좀잘안 풀릴 수 있거든요.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48번은 체크 풀어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조세를 부과했대요. 이거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완만하죠. 완만하다. 얘가 바로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이때 공급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부과하면요.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부터 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감소가 돼요. 다 됐네요. 그 결과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한 결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죠. 이때 가격은 덜 상승하고 수량은요, 크죠? 더 감소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비비빅하고 비슷한 원리가 돼요. 탄력적이면 비비비, 비탄력이면 변화폭이 크고, 탄력적이면 변화폭이 작잖아요. 요 문장을 묻는 거거든요. 자, 이때 옳은 거 물으니까 정답 2번입니다. 가격 상승폭은 적잖아요. 적지만은, 거래량은 크게 더 감소한다. 요 내용입니다. 49번. 부동산 조세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지만 조세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죠? 오입니다. 2번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더 비탄력이다. 수요가 비탄력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한다. 맞죠? 옵니다. 3번요. 임대주택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수폐기면 완전 탄력이죠.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죠. 공급자가 틀렸고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 두 번째 문장, 수요 곳이 수직이면요,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전부 내다. 뒤에 건 맞네요. 앞에 게 틀렸습니다. 틀린 답 3번.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얘는요, 최근에 섞어서 잘 모르니까 일단 밑 줄 아세요. 다 아시는 거지만은요. 밑 줄 압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부가치세는 국세 밑줄. 또 밑줄 입니다. 취득세, 등록 면회세, 재산세는 지방세 밑줄. 그래서 국세, 지방세 가리는 것도 학교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 올해 시험도 만에 하나라도 보유과세, 취득과세, 처분시 또는 국세, 지방세 가리는 문제는요, 필히 득점하세요. 점수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밑줄을 한 겁니다. 틀린 답, 정답 3번, 50번 보겠습니다. 조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조세는 자원배분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공급 확대나 호화주택 건축 억제와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 기능을 가진다. 맞습니다. 2번, 집값 상승 기대가 퍼지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면 거래가 뚝 끊기죠. 그래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서 그러면 그 주택이 동결이 되어버리면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죠. 옵니다. 2번, 조세의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 세금에게 세금을 부담하지만 상대적으로 탈루성이 높은 쪽이 반대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죠. 반비례 관계. 따라서 높은 쪽이 반대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3번 틀렸고요. 4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세금을 낸다. 전부 공급자 맞죠? 옵니다. 5번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네요. 토지에서 생기는 지득세를 100% 징수하게 되면 다른 세금은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맞는 말입니다. 자, 틀린 답 3번 틀렸고요. 이상으로 정책 문제는 모두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남은 진도가 실전 테스트죠. 실전 종합 문제 봅니다. 자, 오늘 문제도 보시면 얘들 문제인데요. 자, 1번은 계산 문제죠. 대출금 관한 계산 문제. 항상 A급이잖아요. A급이고. 2번은요, 부동산 시장. 한 문제가 늘 나오잖아요. 3번은 부동산 공급. 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죠. 4번은요, 투자의 위험과 수익. 얘도 한 문제가 너무너무 강해요. 5번요, 저당 유동화 제도. 이것도 한 문제가 잘 나오는 거.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 공공용지 확보 방안은요, 여러분 생소할 거예요. 생소하지만 과거에 이런 문제가 두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믹스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고. 7번, 지배학도를 높이는 얘도요, 생소하겠지만은요, 과거에 두 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고. 8번, 정액법으로 관한 계산 문제도 항상 A급이잖아요. 자, 이 전부 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자, 계산 문제입니다. 대출금 관한 계산 문제입니다. 대출 기관에서 담보 평가 시 자산 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 자산 가치 밑줄, 현금 수지 밑줄, 밑줄 두 개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자산 가치에다가 화살표 LTV 적어주고요. LTV. 현금 수지에다가 화살표 부채 감당률 적어주세요. 부채 감당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LTV하고 부채 감당률 갖고 대출금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에 추가 대출 가능 금액, 추가 대출입니다. 추가 대출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요, 박스 보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왜? 항상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계산 문제만큼은 틀을 잡자. 계산 문제는요, 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그래 굿 하면서 푸는 공식이 쫙 뚫려집니다. 그러면
개선 테크닉들은 늘 풀어봤지만은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본다면 첫 번째, 대출 가능한 내건 원리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LTV예요. 두 번째가 DTI예요. 세 번째가 부채 감당률입니다. 지금 요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은요, 10번 훨씬 넘게 출제됐습니다. 아마 12번 나왔을 거예요. 그럼 항상 대출금 관한 문제는요, 1번, 2번을 걸어요. 아니면 1번하고 3번을 걸어요. 이렇게. 비중은요, 얘가 8번 나올 때는 2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요, 요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야.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얘하고 얘를 걸잖아요. 예. 어쨌건 틀은 딱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LTV는요, 예컨대 분모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분자가 대출금이죠. 여기서 대출금이 바로 나오네.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억입니다. LTV가 70%래요. 대출금 얼마? 7억이죠. LTV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에 DTI는 공식 아시죠? 분모가 걔네 연소득이죠. 분자가 원리금 상환입니다. 뭐 좀 복잡한다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부채, 다른 은행의 부채를 말해요. 아주 가끔 얘가 줄 때도 있거든요. 결국 LTV는 DTI를 통해서 뭘 구한다? 원리금 상환에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다. 아직 대출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할 적에 기억납니까? 양주를 딤펄 마시자, 윈저 마시자. 윈저 마시자. 양주, 윈저. 그러니까 얘가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고요. 나누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원리금 상환액구에서 이제 윈저하게 되면 그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꼴 대출금이 나와요. 그러면 자 앞에서 10억 가진 사람이 70%니까 7억 대출 가능하잖아요. LTV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연봉이 연소득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다. 은행의 DTI를 한 40% 잡을게요. 40%. 아 50% 잡을게요. 50% 잡으면 반이네. 얼마가 돼요? 4천이 4천. 원리금 상환이 4천만 원까지 감면선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이때 기준부채는 없다. 0으로 가정해요. 그러면 자 이럴 때 원리금 상환액이 4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대로 가져오자.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이다. 만약 저당 상수를 10% 잡을게요. 10%. 0.1.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대출금 얼마? 4억. 그러면 이제 은행은요. 큰 거 별로 줘요? 작은 거 별로 줘요? 작은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4억 대출 가능한데 이미 이 부동산은요, 기존 이 아파트가 기존 대출금이 1억이 있대. 그러면 1억이 있다 하면 은행은 이거 빼고 얼마 초과로 대출해 주겠다? 3억이죠. 문제는 초과 대출. 초과 대출. 요건 묻잖아요. 초과 대출.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요, 암기했죠? 부채 감당률. 뭐? 순두부. 순두부.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세입세입니다.
근데 얘가요 똑같은 말을 원리금 상환 액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바로 얘가 이꼴 원리금 상환 액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자? 원리금 상환 얘를 구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이 그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민저. 민자면 대주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만 무조건 넣어주면 답이 나와. 틀이 박힌 대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 1번은 뭡니까? 얘랑 얘를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빼버리면 돼. 얘는 싹 빼버리고, 얘는 없어. 그죠? 얘만 걸어 넣어주면 돼. 지금부터 문제 보시면서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 두 개 물으니까 숫자 맞춰봐요. 박스 봅니다, 박스.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20억이다. 오, 20억. 얘가 20억이네. 두 번째, 순영업소득이 1.2억. 순영업소득이 1.2억. 세 번째, 대부비리 LTV죠. 몇 프로? 70%. 얘가 70%. 네 번째, 저당 상수가 8%. 나왔네요. 민저. 저당 상수가 몇 프로? 8%. 다섯 번째, 부채 감당률이 1.5. 부채 감당률이 1.5. 기준 대출 2억이죠. 여기 있네요. 기준 대출 얼마? 2억. 기준 2억입니다. 계산하면 끝. 계산합니다. 20억에 70%가 얼마입니까? 27이 14, 얼마? 14억. 따라서 LTV는 14억 대출 가능합니다.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숫자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두 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때 요거 물어 뱉기 구하죠. 요거 1.2 나누기 1.5 주면 답이, 나누기 좀 바로 답이 나와요. 나누기 해주면. 그러면 1.2억 나누기 1.5 하게 되면 0.8억이 나와요. 0.8. 1.2 나누기 1.5 하게 되면 0.8이 나오거든요. 0.8억이면 얼마? 8천만 원이죠. 따라서 바로 원리금 상환 이게 얼마 나왔다?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그러면 다 풀었네. 민저. 얘가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 나누기 8% 하게 되면 8억 나와요. 대출금 8억이다. 8억. 근데 기준 대출이 2억 있잖아. 초과 대출 얼마? 6억. 8천원에 8%는 얼마 나와요? 10억이죠, 10억. 10억 맞죠, 그죠? 10억. 10억이 나와요. 그러면 기준 대출 2억 빼버리면 초과 대출 얼마? 8억. 8억. 자, 정답은 초과 대출 8억. 4번은 뭡니까? 10억은 뭡니까? 대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고. 기준 대출이 2억 있으니까 초과 대출은 얼마? 8억. 정답 8억.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은? 1번.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부가 지체시 즉각 반영된 시장 맞죠? 부동산 가격은 장래 수익의 변동이 예견되면 적시 반영이 되어 예견될 때 반영이 돼요. 자, 볼까요? 예를 들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자 서울 어느 외곽지 그린벨트 땅이 있는데 이 그린벨트가요
10월 1일부로 전면사각 다 풀린대. 기사가 떠세요. 땅값 올라가죠. 이때 땅값은요, 오늘부터 적가 올라갑니까? 10월 1일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적가 올라가잖아. 기사가 떠서니까. 요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자, 분산 가격이 장래 세계 변동이 예견되면, 예견될 때가 아니고, 지금 바로 즉시 반영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5입니다. 2번. 실제로 할당 효율적 시장 자체가 완전 경제시장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부정성으로 인하여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자, 단기 거래가 곤란한 것은 부정성이 아니고 고가성이죠. 몇 억씩 하기 때문에 파는 것도 몇 달 넘게 걸리고 사는 것도 몇 년도 모아야 됩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다른 말로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죠. 그래서 단기 거래가 곤란한 것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인데 이것은 부정성 때문이고 고가성 때문이죠. 틀린 답 3번 틀렸습니다. 4번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도가 되므로 자 얘는 뭐 이제 바로 그 이름 묻는 거네요. 상도 하수 안개했죠. 상도 하수. 경기가 호황이면 상향이지 하면 상도 매도자 중시와 맞네요. 불황이면 하향이죠. 하수. 불황이면 하수 매수시장이다. 상도 하수 맞네요. 5입니다. 5번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와 같이 매매 당사자 간에 있어서 새로운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가격 창조 기능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틀렸고요. 문제 3번. 다음은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가격 상승은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 하락은 공급을 감소시킨다. 맞는 말이죠. 얘가 뭘 말합니까? 공급 법칙. 그래서 비싸면 공급 증가, 가격 하락은 공급 감소. 맞습니다. 5입니다. 2번요. 단기 공급 옥수는 장기에 비해서 단기이면 경제도가 가파르다. 맞죠? 5입니다.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 4번.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완전 경제시장, 완전 동그라미. 자, 완전 경쟁시장을 묻습니다. 제가 5월달, 6월달 심화과정, 핵심 예약과정에서 제가 3번 지문은요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시간은 20분 걸렸거든요.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린 적이 있어요. 어떤 시장?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에서 개별기업입니다. 개별기업은 수요가 수평선입니다. 우하향이 아니고 수평선. 이게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다른 말로 가격 순응자이다. 완전 경쟁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느 속도 가격을 결정 못해요. 이미 가격은 쌀값이 자 20개를 얼마다 이미 가격은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주어진 가격이 무수히 많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입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죠? 얘가 바로 공급곡선 있죠. 이때 공급 바로 한계비용곡선입니다. 이때 공급곡선이 바로 똑같은 말로 한계비용곡선입니다. 그래서 완전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 다른 말로 수평성과 우상향 한계비용곡선입니다. 얘가 만나는 거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지문에서요 공급 곡선은 무조건 어떤 비용 한계 비용 곡선이지 평균 비용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무조건 이꼴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왜냐하면요 평균 비용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얘가 바로 평균 비용입니다. 평균 비용.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평균비용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들수록 평균비용이 점점 감소가 되면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어느 한계를 넘게 되면요. 많이 만들수록 오히려 평균비용이 점점 증가하더라. 이게 바로 규모의 불경제.
따라서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수요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이 됩니다. 이 문장이 3번입니다. 3번 완전 시장은 부동산 균형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 이꼴 평균 비용 곡선 이꼴 가격 곡선 서로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시장 전체의 총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이때 공급 곡선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한계 비용, 한계 비용. 공급은 한계 비용 곡선. 따라서 평균 틀렸죠. 평균은 아니고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틀린 답 4번 틀렸습니다. 틀린 답 4번. 문제 4번. 투자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투자에 위험과 수익은요, 한 문제가 늘 나왔는데, 작년에는요,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확률 높아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업번. 평균 분산은 뭐였어? 자, 평균 분산은 뭘 떠올리죠? 위험과 수익, 어느 하나가 동일해야 됩니다.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투자하죠. 거꾸로 위험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쪽을 투자하죠. 이거 바로 평균 분산입니다. 자, 이 모형에서 투자에 대한 A와 B가 있는데 A의 수익이 B보다 크대요. A 수익이 B보다 크고 표준 편차가 위험이죠. 위험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러분들은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A가 수익이 크죠. 위험은 작거나 같죠. 당연히 B가 아니고 A를 선호하죠. B가 틀렸죠? A를 선호합니다. 틀린다. X. 2번.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뿐만 아니라 위험할증도 포함된다. 시기 맞네요. 5. 이때 위험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변화하지만 개별 투자가 안거나 위험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고 변화합니다. 얼마든지 변한다. 개별 투자가 안거나 위험에 따라서도 변한다. 왜냐면요, 위험은 사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한다. 틀렸습니다. X. 디귿번,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므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 틀렸죠? 가치는 하락이죠. 왜?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합니다. 틀렸죠? X. 리얼번, 위험과 수익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를 의미한다. 자, 빛을 빼야 되겠죠. 이때 위험은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가리키잖아요. 따라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에서 이때 위험은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를 말해요. 빛을 빼야 되겠죠. X. 미연번, 비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다. 시장의 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요, 비체계적이 아니고 빛을 빼야 되겠죠. 체계적 위험의 설명이죠. 체계적 위험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고 모든 부산 영향을 주는 위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빛을 빼야 됩니다. X. 모두가 틀렸네요. 옳은 것은 없다. 정답 1번. 정답 1번 연기입니다. 5번요. 다음은 저당 유동화 MBS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빈출 지문이죠. 저당 담보 증권 MBS는 대표적인 지분 증권입니까? 부채 증권입니까? 부채 증권 맞죠. 왜냐하면 부채 증권은 이자가 목적이니까.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 증권, 지분이죠. 지분금융 지분증권이고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 부채증권이니까 MBS는 이자가 목적이다 부채증권 맞습니다. 오입니다. 우리 선생님 자꾸 묻는 거예요. MBS는 지분증권에 속한다. 틀린 말이죠. 이렇게 잘 묻습니다. 잘 물었습니다. 일단 옳은 지문 2번 MBS의 발행자는 1차 대출 개념에서도 있고 2차 개념에서도 있다. 맞습니까? 요 문제도 맞습니다. MBS는요,
자, 금융기관 1차 기간도 발행할 수가 있고 2차 기간 다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주로 2차에서 거의 발행하잖아요. 은행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여신은 무대 있고요. 많기 때문에 은행도 MBS에서 발행할 수가 있지만은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할 뿐이거든요. 따라서 MBS에서 발행자는요, 1차, 2차 모두 발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로 2차에서 발행하더라. 맞습니다. 3번요. 2차 저당 시장의 구조는 저당 대부의 수요자와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조금 이상하죠? 자, 요구님 아시죠? 수요자가 있고, 다음에 금융기관, 다음에 발행기관, 다음에 투자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아파트 분양 받으면서 대출 받더라. 여기까지가 몇 차? 1차 시장. 바로 민법상 저당 채권이죠. 그럼 이제 자, 발행기관을 중심으로 이만큼 움직이더라. 얘가 바로 2차 시장입니다. 따라서 2차 저당 시장은 금융기관과 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2차 시장입니다. 3번 보게 되면요, 2차 시장 구조는 저당 대부의 수요자, 틀렸지. 얘는요, 2차는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뭘로 고치자? 수요자를 뭘로 바꾼다? 금융기관 또는 공급자죠. 따라서 금융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쉬운 문장인데 단 하나만 싹 바꿔서 물었잖아요. 틀린 답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요. 저당담보증권 MBS는 구조상 자산담보증권 ABS와 동일하다. 맞습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모 저당이 고정이자라 하더라도 자 MBS는 이를 토론 MBS는 고정이자건 변동이자건 관계가 없죠. 정답 3번이 틀렸고요. 3번. 자 이어서 문제 6번입니다. 공공용지 확보 방안과 관계된 사항을 모두 찾으시오. 몇 개인가 묻습니다. 공공용지 확보 방안은요, 과거 시험에서 정확히 두 번 나왔거든요. 그때 나온 거 한 번 다 모아놨습니다. 지역번, 택지 공용 개발은 용지 확보 맞습니까? 맞죠? 옵니다. 토지 선매제도, 예. 이것도 용지 확보 맞잖아요.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선매하는 거잖아요. 옵니다. 개발이 환수, 용지 확보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왜냐? 개발이건요, 개인이 땅 갖고 있는 땅. 주위가 개발되어 버리니까 정상 지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거두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땅 가진 사람과 땅 얻는 사람의 형평이 안 맞잖아. 너 땅 가졌기 때문에 환수하자. 즉, 형평성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환수는 용지 확보가 아니고 형평성 확보. 형평성 확보가 돼요. X. 토지거래 허가제 용지 확보 맞습니까?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투기가 우려되거나 집값 상승이 급등이 우려가 되면 그 거래 허가제를 지정하잖아요. 얘는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 것이지 용지 확보는 아니에요. X입니다. 협의 매수,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협의 매수 하잖아요. O가 되고요. 토지은행 제도 싸게 매입하죠. 용지 확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개수가 몇 개가 맞아요? 4개죠. 4개. 정답 4번. 4개. 7번. 집약도를 높이는 요인들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요. 과거에 두 번 출시되었거든요. 그걸 다 끄집어낸 거예요. 집약도를 높이자. 자, 기업번. 토지 공급이 부족하니까 고층 빌딩 집약도를 높여야 된다. 맞습니다. 가격상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명동, 강남 얼마나 집약적으로 이용합니까? 맞습니다. 기술이 향상되는 만큼 고층 올리죠. 집약도를 높인다. 맞습니다. 규모 경제, 대량 생산 모두가 맞는 말이에요. 집약도를 높일 수가 있죠. 옵니다. 미연번 경영 효율이 증가되는 만큼 집약도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과거 시험은요, 경영 효율에 감소해놓고 틀린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유율의 증가 맞습니다. B번 생산비 상승이다. 이건 아니지. 생산비가 너무 비싸면요. 지렛대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요즘 철근값 엄청 올랐죠. 예. 과거에 그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철근값이 작년 대비 작년에 65만원인데요. 지금은 130만원 넘는데 철근값이. 예. 배나 올랐대요. 이게 생산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때는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생산비 상승을 하락으로 고쳐야 되겠죠. 생산비 하락. 틀렸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지렛대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빼고 다 맞죠. 여섯 개. 정답 4번 여섯 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복선 가격 구하시오. 정액법으로. 자, 정액법 공식 아시죠? 공식. 복선 가격 이퀄 C 1-1-R 라지 N분의 스몰 N이다. 자, 분석하면요. 자, C는요, 제조달 원가죠. 제조달 원가. 라지 R은요, 얘는 잔가율이죠. 주로 어떻게 주더라? 0을 주든지 10% 준다고 했어요. 주로 둘 중에 하나를 주고. 다음에, 라지에는요, 전기관, 전력연수. 스몰에는 경관연수죠. 경관연수. 그래서, 박스 보고요, C, R, N, N. 숫자만 되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박스 보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박스. 첫 번째. 기준시점 현재 제조원가는 1억이다. 오, 1억 나왔네요. 1억. 두 번째, 잔존 가격이 1000만원이다. 오, 잔존 가격이죠. 잔존 가격이 1000만원입니다. 문제는 잔가율이잖아요. 그럼 비율로 고치자. 자, 다시. 총 1억인데. 철거하니까 1000만원 건진대. 그럼 1억에서 1000만원 건지면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10%. 네. 그러니까 이제 잔존 가격을 줬기 때문에 예를요, 비율로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1억에 1000만원 몇 프로? 10%다, 10%. 잔가율 10%입니다. 세 번째. 전 내용사 30년이죠? 얘가 30년. 30년. 네 번째. 경관연수가 5년이네요. 얘가 5년. 다섯 번째. 감가율은 10%죠. 얘는 필요가 없지. 왜? C, R, N, N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감가율은요. 어떨 때 필요합니까? 정률법 쓸 때. 정률법. 그러니까 이는 허수. 필요가 없는 자료가 돼요. 다 풀었네요. 1억. 1 빼기 0.1이죠. 몇 번에 몇? 30번에 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하면요. 8,500만 원 나옵니다. 정답 8,500만 원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5번요. 자, 이상으로 이제 문제 풀이가 끝이 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요건 중요한 거예요. 예. 저희 공인모에서는, 다음 주부터 8월 초에,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 뭘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단 뺄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단 한 주 동안 거의 수입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 관리가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때 자 3박 4일 동안 바닷가 가서 가족끼리 실컷 놀고 오고 금요일날 TV 보고 기분 좋아서 맥주 마시고 하는 순간 박살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진짜 원래 학교 갈 사람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혼자서요 숨어서 티 안 나게 이렇게 합니다. 월화수 목금도 딱 구분해 가지고요. 혼자서 오케이 월화수 민법 한 바퀴 돌려버리고 외학지 목금토 학교는 돌려버리고 남들이 전부 휴가고 딴짓할 때 학교 갈 사람은요 묵묵히 3일은 민법, 3일은 개론 역시 돌려버립니다. 한 주 동안에 일차 한 바퀴 돌아갔잖아. 그거 정말 크거든요. 예. 실컷 놀다 보면 리듬 다 깨지는데 묵묵히 한 사람들은요 아무 티 안 나게 이렇게 하거든요. 예. 제발 관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래 힘이 워낙 중요하니까 절대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휴가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